안녕하세요. 상얼모입니다. 시루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건식 쌀가루로 시루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습식 쌀가루가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마른 쌀가루로 하실 경우에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이 마른 쌀가루를 약간 촉촉한 습식 쌀가루로 만들어주면 이게 더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가루 맵쌀이거든요. 이 가루 맵쌀로 500g 네, 요즘은 시루떡에 찰기가 좀 있는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찹쌀가루 200g 이러면 총 700g의 마른 가루입니다. 이 쌀가루 사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밀가루처럼 고운 쌀가루도 있거든요. 그거는 전, 빵 이런 데 넣는 거고요. 요거는 밀가루보단 조금 굵은 쌀가루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담잖아요. 소금 간 맞추시는 거 잘 하시면 되거든요. 소금을 넣고요. 섞어서 이 정도면 한 350ml 정도 물을 넣으면 되거든요. 습식 쌀가루도 물을 조금 넣긴 합니다. 조금만 넣습니다. 이렇게 건식 쌀가루는 물을 좀 많이 넣습니다. 젓가락이나 거품기 같은 거 넣어가면서 물을 넣습니다.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을 좀 물을 거의 다 자 조금 좀 찹쌀 자체가 또 찰기가 있기 때문에 또 맵쌀만 하는 거랑 찹쌀 섞은 거랑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섞은 다음에요.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조금 더 넣어야 저는 맞거든요. 한 350ml 정도 물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전부 다 이렇게 좀 푸겨줍니다. 이렇게다가 한번 내려주겠습니다. 덩어리 없게 다 이렇게 펴주겠습니다. 마른 쌀가루를 하시면은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떡이 좀 촉촉하게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채로 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빨리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다 한 다음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물기를 주냐 하면 이렇게 잡았을 때요. 자, 이렇게 뭉쳐질 정도. 이 정도 습기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시간이 넉넉하실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비닐봉지 사서 미리 하루 전날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봉지 사서 냉장고에 몇 시간 넣어주시든지 봉을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실내가 시원할 때는 이렇게 실온에 잠깐 놔두겠습니다. 오늘 저는 찹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냉장고에 몇 시간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온에다가 한 1시간 정도 두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을 건데요. 전 설탕을 한 200g 정도 넣습니다. 종이컵 한 컵 더 됩니다. 설탕을 안 좋아하시면 한 컵만 넣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요거는 개인적 취향입니다. 약간 떡을 달게 먹는 사람과 또 달지 않게 먹는 사람 이렇게 살살 섞어줍니다. 찹쌀은 찌면은 금방 촉촉해지기 때문에 제가 오래 안 뒀습니다. 그럼 한 시간 정도만 뒀고요. 면보를 물에 한번 적셔서 꼭 짰습니다. 이런 틀 있으시면 틀로 하시면은 이제 예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바로 여기다가 바로 하셔도 돼요. 바로 팥 깔고 살 깔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집에서 막 드실 때는 바로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예쁘게 하시려면 이런 틀 사용하시고요. 바로 하실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하셔도 됩니다. 꽃물 만드는 영상은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따로 있고요. 이렇게 팥을 먼저 이렇게 깔아줍니다. 바닥에다가. 제가 미리 만들어서 냉동시켜 두었던 팥꼬물입니다. 집에서 바로 드실 때는 시루떡을 여러 단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단만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쌀가루를 살살 넣어줍니다. 한 반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팥을 2단으로 할 거기 때문에 팥을 좀 남겼습니다.
마지막에 뿌리를 팥은 좀 남겼고요. 자, 넣고 또 쌀가루를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위에다가 자, 편편하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마저 쌀가루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떡을 쪘어도 똑똑 잘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미리 저는 4등분. 자, 이렇게. 이러면 나중에 떡이 잘 떨어집니다. 찌겠습니다. 이렇게 끓으려고 하고 푹 찌는데요. 밥 하는 거랑 같습니다. 한 30분에서 이렇게 떡의 두께에 따라서 한 3, 40분까지 찌면 됩니다. 센 불로 찌겠습니다. 자, 지금 한 30분 강불로 푹 쪘는데요. 이제 불을 끄고 5분 정도 있다가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루떡이 촉촉하게 아주 잘 쪄졌습니다. 드러내면 됩니다. 커서 자, 거꾸로 해서요. 제가 한 번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한 번 더 뒤집어 보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시루떡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칼집을 이렇게 4등분 했잖아요. 칼집이 나와 있는 부분 이렇게 털어내면 그대로 톡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쫀득하고요. 달고 맛있습니다. 끝내줘요.